가수 겸 배우 보아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SM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SM은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 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고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SM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SM은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이에 일본 활동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다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은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전했다. SM은 최근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M은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너무나도 예쁜 커플입니다. 보아는 1986년 11월 5일 출생으로 32세 주원은 1987년 9월 30일 출생으로 31세로 보아 주원은 한 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보아는 15살에 데뷔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아시아의 별이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주원은 2006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데뷔해 제빵왕, 김탁구, 굿닥터, 용팔이 등 다수의 히트작에 출연하였습니다. 가수, 배우로서 본인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온 두 사람의 접점은 어디였을까요? 두 사람은 2015년도에 지인 모임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으며 골프와 등산을 하며 데이트를 해왔다고 합니다. 보아 주원 두 사람 모두 골프와 등산과 같은 액티비티를 즐겨해 철원과 한탄강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보아는 최근 프로듀스101에서 국민 프로듀서 대표로 활약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가르쳐주는 그녀의 진심에 시청자들이 감동을 했고 다시 한번 보아의 저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듀스101에서 보아가 주원을 언급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나야나 첫 무대 발표 후 치타가 다카타 켄타를 보고 주연이 닮았다라고 말하자 보아가 주원이 무슨 주원이? 라고 대답하며 웃음을 자아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주원도 군입대 전 SBS 엽기적인 그녀 제작 발표회에서 우리 보아양 같은 경우에는 길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건강히만 다녀오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보아를 언급하였습니다. 보아는 최근 프로듀스 101을 마치고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강파, 레드벨벳, NCT와 함께 SM타운 라이브 콘서트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원은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소 생활을 마쳐 백골 부대 조교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하는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세요. 물론 검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잘못된 내용들도 많아서 혹시 잘못 말했다가 사건이 커지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예능이나 드라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예 이슈들이 많아서 크나 제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일수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쟁점을 모아서 준비해봤으니 보아 주원 열애 결별 이유 관련 의문점이 많았던 부분들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보아의 열애설이 있고 10개월 만에 결별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2014년 TVN 인여공주에서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해 3월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었지요. 데뷔 무대는 순식간에 끝났고 오래 준비한 만큼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았는데 처음 무대였던지라 뚜렷한 기억은 없다고 했어요. 20여 군데 명함을 받았고 SM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와서 다른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으면 오디션을 봤을 것 같다고 했어요. 보아는 1998년 만 11살에 SM과 계약하고 SM은 보아에게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데뷔 무대와 그 시절 인터뷰 영상이 나오자 부끄러워했어요. TV에 나오면 13살다운 생활은 잘 못할 것 같다는 말에 아쉽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어 한 마리 토끼라도 잡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어린 친구가 저렇게 말을 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고 저 이후로 제 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어리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몇 개월 만에 대답이 바뀌었다며 지금 보니 안쓰럽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10대 보아는 시키는 걸 열심히 하기 바빴고 20대 보아는 하고 싶은 걸 찾기 바빴고 30대 보아는 잘하는 걸 어떻게 더 잘하게 보일까 고민했다고 하죠. 완벽하고 싶어 발버둥쳐왔을 것 어느 순간 나도 사람인데 왜 나는 정작 나한테 관대하지 못했을까 생각했고 그 이후 나에게 관대해지기로 생각 그 이후 삶의 질이 바뀌었고 마음이 홀가분하게 편해졌다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동네에 처음 백화점이 생겨 중학생 이상 참가 가능한 댄스 경연 대회에 놀러갔고 심사 중간에 춤을 췄는데 무대를 본 SM 직원이 오디션을 제안해 친구와 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이수만 선생이 잘생긴 오빠를 친오빠라 오해하셔서 와전된 걸 귀찮아서 정정 안 하고 오빠랑 갔다고 말해 20여 년 만에 오해 풀렸고 본의 아니게 친오빠가 억울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교복을 맞춰 입고 분식집과 오락실을 갔고 디스코 팡팡부터 농구게임, 총게임, 펌프게임을 했어요. 보아의 새로운 일본 앨범 베스트 앤 USA가 일본 오리콘 앨범 데일리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 진출로 인한 일본 내 활동이 줄어들 판매량이 줄지 않을까 추억의 앨범 살펴보기 보아편. 아 이러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 SM 특유의 프로듀스 때문인지 진짜 보아 이번 앨범은 듣고 옛날의 신화 2집 정도의 느낌? 90년대 아이돌 음반 같은 느낌이었다 보아 첫 미니앨범 원샷 투샷. 2월 27일 28일 양일 진행된 보아의 첫 미니앨범 원샷 투샷 A팬 사인회에 갔다 왔습니다. 첫날은 예스24 주최였고 둘째 날은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리는 거였음 보아 6집 앨범을 사다 들어보고 싶군요. 김종환 씨와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도와 함께 보아의 앨범에서 느낀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유행하고 있는 팝 음반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리트니, 보아 미 앨범 참여 내가 돌아와 타이틀곡 원샷 투샷 등을 포함하여 총 7곡이 수록 되어 있다. 잠시 이번 앨범 발표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볼까? 사실 보아는 이 앨범 이전 보아 오리콘 앨범 차트 7연속 1위 역대 2위 위협 드라마 용팔이 두 주인공 예쁜 나이 열애 결혼 왕좌까지 걸어갈 수 없으면 앉을 수도 없다. 재미있게 봤던 용팔이 주인공 두 명이 연애 소식 보아의 결혼 리포터가 올 추석에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겠느냐라고 묻자 보아는 결혼은 혼자 하나? 라고 답변을 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 안했습니다. 보아 결혼 둘째 봄인 결혼 앤 보아의 남자친구
SM 서열 1위는 이순환이 아니다. 보아가 말한 작곡가 유영진 나의 결혼아. 가수 겸 배우 보아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